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새롭게 시작할 VBA 프로젝트 강의인 구글 자동 번역기 만들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구글 자동 번역 함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add-in을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추가 기능이 오시면은 이렇게 엑셀 추가 기능을 더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동 클릭하신 다음에요, 찾아보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을 찾는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애드인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파일을 찾으셔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파일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빠도 구글 번역 애드인이라는 추가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측 상단 탭에 오빠도 add-in이라는 버튼이 추가가 됩니다. 이 add-in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함수를 입력해서 구글 번역을 하는 기능,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선택해서 번역을 하거나 시트 전체를 번역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아무 곳이나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구글 번역 함수 입력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번역할 원본 셀을 클릭하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셀이 선택이 되고요, 기존 언어가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지금은 이 선택된 언어가 힌디어라고 구분이 됐네요. 그리고 번역할 언어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값으로 안녕하세요라는 값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입력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 번역 함수가 입력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동 체결을 하시면은 힌디어로 작성된 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번역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는 일본어, 그리고 밑에는 중국어로 언어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구글에는 자동으로 언어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빈칸을 클릭하신 다음에 함수 입력기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번역할 셀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이 언어가 일본어로 감지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동 감지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번역할 원본의 언어 종류 상관없이 모든 언어를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입력을 하시면은 현재 선택된 일본어 셀이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전체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본어와 중국어 상관없이 모든 언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경우에도 이렇게 함수 입력기를 통해서 원본 셀을 클릭하시면은 한국어로 인식이 되고요, 여기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add-in에는 전체 시트나 또는 범위를 선택해서 번역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본 언어 자동 감지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본 언어가 감지가 되는데요, 만약에 원본 언어를 이렇게 일본어로 변경하시고요, 원본 언어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본 언어가 감지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번역할 언어를 이런 식으로 독일어로 선택을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구글 범위 번역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 시트 전체 번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현재 선택한 시트의 전체 범위를 이런 식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만 기다려 볼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국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이 된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입력된 표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함수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신 다음에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범위 번역기에는 범위를 선택해서 번역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번역할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범위 번역기에 오셔가지고요, 이번에는 번역 언어를 영어로 번역해 볼게요. 그리고 범위를 선택하여 번역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한 범위만 자동으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언어 종류 상관없이 지금 보시면 중국어로 된 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선택하신 다음에 원본 언어 자동 감지 클릭하셔서 원본 언어 입력하시고요, 번역할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범위 번역기를 통해서 범위를 선택하여 번역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범위가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 다음 VB 프로젝트 강의로 진행할 구글 번역 함수 만들기에 대한 소개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강의에서는 첫 번째로 알아본 구글 번역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강의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예제 파일과 매크로 코드 모두 제공하는 강의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오빠도 엑셀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아서 벌써 구독자 4만 5천 명을 넘겼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